안녕하세요, 다겜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소 반응에 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원신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인 원소 반응에 관해서 누비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니 내용을 다소 상세하게 다루는 점 이해 바랍니다. 원신에서는 7가지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불, 물, 얼음, 번개, 바람, 바위, 풀이 존재하며 이중풀 원소는 아직까지 캐릭터로 등장하지 않은 원소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원신 내에서 플레이어가 운용 가능한 원소는 풀을 제외한 6가지이며 이중 2가지의 원소가 합쳐질 경우 원소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소 반응은 증폭 반응과 격변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증폭 반응에는 증발과 융해가 속해 있으며 격변 반응에는 과부하, 감전, 초전도, 확산이 속해 있습니다. 그외 반응으로는 빈결 반응과 결정 반응이 있습니다. 증발은 불원소와 물원소 반응으로 발생하며, 불원소 부착 상태에서 물원소를 부착시킬 경우 데미지를 2배 증폭시킵니다. 원소 반응 순서를 반대로 물원소를 묻히고 불원소를 부착시킬 경우에도 증발이 일어나지만 1.5배의 피해를 줍니다. 융해는 불원소와 얼음원소 반응으로 발생하며, 불원소 부착 상태에서 얼음원소를 부착시킬 경우 데미지를 1.5배, 반대로 얼음 부착 상태에서 불원소를 부착시키면 2배의 피해를 줍니다. 감전은 물과 번개의 원소 반응으로 생기며 두 번의 틱 데미지를 줍니다. 격변 반응 중에서는 가장 높은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격변 파티에서는 필수로 쓰입니다. 과부하는 불원소와 번개 원소 반응으로 생기며 폭발을 일으켜 범위 피해를 주고 몬스터를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전도는 얼음과 번개의 반응으로 생기며 격변 반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 피해를 주지만 물리 내성을 40% 깎는 디버프 효과를 가지고 있기에 물리 딜러 파티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확산은 바위를 제외한 모든 원소와 만나면 원소 반응이 발생하며 범위 피해를 주고 확산 반응을 일으킨 원소를 주변 몬스터에게 전이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결은 물과 얼음 원소의 반응으로 몬스터를 빈결 상태로 만들어 행동 불능으로 만듭니다. 결정은 바위 원소 공격을 할 경우 부착되어 있던 원소의 결정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결정을 습득할 경우 쉴드가 생깁니다. 앞에 설명드린 모든 원소 반응의 데미지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준 캐릭터의 스탯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엠버로 불원소를 부착한 뒤 핏슬로 번개 피해를 준다면 원소 반응을 일으킨 마지막 공격은 핏슬이기 때문에 핏슬의 스탯을 기반으로 과부하 딜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환수를 통한 공격도 마찬가지로 향릉의 누룽지와 핏슬의 오즈 공격 중 마지막으로 들어간 소환수의 캐릭터 스탯으로 계산됩니다. 감전, 증발, 융해, 초전도, 확산 또한 전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증폭 반응과는 달리 격변 반응 데미지는 월드 레벨, 캐릭터 레벨, 원소 마스터리 스탯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소 반응의 초급편입니다. 이후부터는 내용이 좀더 복잡해지니 참고해 주세요. 원소 반응에 따른 피해 속성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더해진 원소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 원소가 부착된 적에게 불 원소 피해를 줄 경우 1.5배의 증폭된 데미지를 주는데 이건 불 원소 피해에 해당이 됩니다. 반대로 불 원소가 부착된 적에게 물 원소 피해를 주면 2배의 증폭된 데미지를 주는데 이건 물 원소 피해에 해당이 됩니다. 격변 반응들도 속성 피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몬스터에게는 내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번개 슬라임 같은 경우 번개 피해의 면역이기 때문에 번개 피해로 취급하는 감전을 일으켜도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걸볼수 있죠. 또한 주간 보스 던전인 타르탈리아 같은 경우 페이지가 넘어감에 따라 보스에게 번개 내성이 붙게 되는데 감전 데미지가 점점 감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감전은 번개 원소 피해고 과부하는 불원소 피해라면 성배의 피해 증가 옵션을 끼면 피해가 과연 증가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노입니다. 증폭 반응은 기본 데미지를 바탕으로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격변 반응은 월드 레벨과 캐릭터 레벨, 원소 마스터리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배의 피해 증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원소 내성을 깎을 경우에는 원소 반응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청록 4셋의 효과를 보면 확산 시 원소 내성을 40% 깎으며
종려의 보호막에도 주변 원소 내성을 20% 깎는 효과가 있습니다. 몬스터의 번개 내성을 깎고 감전 반응을 일으키면 감전 피해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후 내용들은 신경 쓰실 경우 머리만 아프니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원신에는 잔류원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원소를 부착 후에 불원소를 부착하면 증발이 일어나지만 물원소가 짧은 시간 동안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잔류원소라고 부릅니다. 부착된 원소에는 내부 스택이 존재하는데 저는 편하게 시간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원소를 몬스터에게 부착하면 최소 9초 동안 유지가 됩니다. 원소 부착이 유지되는 시간은 캐릭터의 스킬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라이덴의 원소 폭발과 치치 원소 폭발은 12초가 유지되며 모나 원소 폭발 같은 경우에는 16초의 시간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캐릭터 스킬마다 부착하는 원소의 시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원소 반응 시 두 개의 원소 간의 시간 차이에 따라 잔류 원소가 남는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9초의 불 원소를 부착시키고 9초의 번개 원소를 부착시키면 격변 반응은 1:1 비율로 시간을 소모하니 잔류 원소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초의 번개 원소를 부착시키고 9초의 불 원소를 부착시키면 1:1 비율로 소모해도 번개 원소가 불 원소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번개 원소가 잔류 원소로 남습니다. 잔류 원소는 앞서 붙어있던 원소의 시간이 클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잔류 원소가 남는 계산식은 원소 반응마다 다른데요. 1.5배의 피해를 주는 증발과 융해 반응은 1:0.5 비율로 계산해서 잔류 원소가 남고 2배의 피해를 주는 증발과 융해 반응은 1:2 비율로 계산해서 잔류 원소가 남지 않습니다. 과부와 초전도 감전은 1:2 비율로 계산하며 확산과 결정 반응은 1:0.5 비율로 계산합니다. 애외로 빙결 반응만 빙결 상태에 걸렸을 때만 얼음 원소가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초 불 원소와 12초 번개 원소가 만날 경우 9-12로 이제 마이너스라서 잔류 원소가 안 남는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감전 반응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감전 반응은 2틱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초의 물 원소를 부착하고 5초 정도 지나면 부착 시간이 줄어들면서 내부 스택도 줄어들어 4초 정도 스택에 물 원소가 남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9초의 번개 원소를 부착하면 원래라면 마이너스 계산이라 잔류 원소가 남지 않아야 하지만 두 번의 틱 데미지라서 앞에 물 원소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한 번의 틱 데미지만 감전 반응을 일으키고 물 원소가 부족해서 두 번째 틱 데미지는 반응시키지 못하고 번개 원소가 잔류 원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감전은 두 번 틱된 반응을 이용한 병렬 반응도 존재합니다. 감전은 데미지를 두 번에 나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틱 데미지 후에 두 번째 틱 데미지가 들어가기 그 짧은 시간 사이에 물 원소와 번개 원소가 잔류 원소로 둘 다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원소가 더해지면 두 개의 잔류 원소에 각각 원소 반응이 발생합니다. 감전 반응 직후 2틱 데미지가 들어오기 전에 불 원소를 넣으면 2틱 데미지는 취소되고 증발과 과부하가 터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빙결 같은 경우는 물 원소나 얼음 원소에 남아있는 부착 시간이 적을수록 빙결 지속 시간이 줄어듭니다. 캐릭터의 스킬마다 원소 부착의 시간을 파악하고 감전을 이용 시에는 병렬 반응까지 계산한다면 파티를 좀 더 효율적게 굴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ICD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D란 인터널 쿨다운의 줄임말로 원소 부착 쿨타임을 나타냅니다. 항상 번개 원소가 묻어있는 번개 무상에 불 원소 공격을 가하더라도 연속으로 과부하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건 불 원소 부착에 대한 내부 쿨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소 반응을 연속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 ICD는 원소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캐릭터의 스킬마다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이로크 E 스킬 같은 경우 E 스킬 3타 전부에 과부하가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E 스킬 타격마다 ICD가 따로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클레 같은 경우 E 스킬을 쓰면 다단 히트임에도 과부하는 한 번만 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두나 요이미아처럼 평타로 연속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타격 횟수마다 ICD가 초기화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스킬마다 타격 횟수 제한이 있거나 2, 3초간의 쿨타임 혹은 다이루크처럼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스킬마다 ICD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파티를 구성하시려면 사용하는 캐릭터의 ICD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전부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원소 반응에 관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더 원소 반응에 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자신의 파티를 좀 더 효율 있게 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머리 아파서 그냥 이쁜 애들 넣어서 쓰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